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지난주에 알레르기 비염에다가 감기까지 겹쳐가지고 한번 세게 알아놓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좀 좋은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영상들을 많이 못 찍었죠. 그래서 이제 와서 약간 밀린 숙제를 하는 학생 마냥 그때 되게 제가 인상 깊었던 영상들을 이제 리액션 비디오를 요즘에 많이 찍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제가 요즘에 출퇴근길에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저는 아주 꽂혀가지고 이 곡을 요즘 주구장창 듣고 있는데, 옐로벅스의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지난주에 올라왔습니다. 하이어 리믹스라는 건데 단체곡입니다. 단체곡이에요. 여기 또 배드합의 멤버들이 있죠. 와이저도 있고 티지저도 있고 처음 보는 래퍼들도 있어요. 뭐 이든, 봄베로, 시다 뭐 이런 래퍼들도 있고, 어쨌든 이 뮤직비디오는 좀 일본 힙합의 현재 현주소? 일본 힙합이 요즘 얼마나 핫한가, 그리고 일본 힙합이 얼마나 스웩이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제가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보면 추천 영상에 일본에서 그 얼마 전에 좀 큰 힙합 페스티벌이 있었고 거기에 한국 힙합 아티스트들이 막 초청돼가지고 인터뷰하는 영상들도 봤었어요. 뭐 한국의 더 콰이엇이라든가 뭐 슈퍼비, 언에듀케이티드 키드 뭐 이런 래퍼들이 가가지고 인터뷰하는 영상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일본 힙합 아티스트들이 여러가지로 교류하고 있는 것도 저는 많이 알고 있고, 일본 힙합이 예전과는 달리 굉장히 핫해진 느낌도 있고, 그리고 멋있는 래퍼들도 많고 한국도 멋있는 래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일 양 국간의 힙합 아티스트들이 뭔가 열심히 뭔가 허슬하는 분위기들을 저는 느낄 수가 있어서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옐로벅스의 하이어 리믹스는 지금 일본 힙합이 얼마나 핫한가를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아요. 사실 음악이 굉장히 빡세고 하드한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124만이면은 전 이거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일본 힙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옐로벅스의 Higher Remix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참고로 옐로벅스의 퍼포먼스에는 좀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입고 있는 저 베스트 있잖아요. 지금 옐로벅스가 입고 있는 베스트, 저 베스트는 바로 한국의 패션 브랜드인 더그클럽의 베스트입니다. 저는 요즘에 뭐 JP The Wavy도 그렇고 옐로벅스도 그렇고 미국으로 가면 막 힙보이 같은 프로듀서도 그렇고 한국의 브랜드인 더그클럽을 입고 사진을 찍힌 거를 꽤나 자주 볼 수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에이셈 라키도 입었고. 그래서 대단하다. 더그클럽이 요즘에 굉장히 라이징하는 브랜드긴 한데 옐로벅스의 뮤직비디오에서 더그클럽 입는 걸 보는 거는 저는 진짜 좀 놀랐어요. 이게 단체곡이기 때문에 또 각자마다 누구의 벌스가 좋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바이브가 그 일본 로컬 바이브도 잘 느껴지는데도 멋이 있어. 사실 저는 배드합 멤버들 중에 와이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구찌메인 같은 아웃핏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엄청 고급스러운 이제 명품과 뭐 목걸이에 뭐 롤스로이스에 뭐 이런 거를 너무 자주 보여주니까. 확실히 단체곡이라 그런지 다들 래퍼스들이 굉장히 하드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경쟁이거든요. 누구의 벌스가 더 핫한가에 대해서. 에? Same old line. Let's get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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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r.
훅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나도 계속 따라 부르게 되더라고. 제가 배드업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멤버입니다. 그 특유의 톤, 그 하이톤 있잖아요. 그 이소룡이 이렇게 잽을 날릴 것 같은 그런 플로우들 있죠. 날카롭고 빠른, 약간 티지조조한테는 그런 매력이 있는 거지. 굉장히 유니크한 플로우죠. 잘해 잘해 잘해. 아, 저는 약간 뭐라 그러지? 이 래퍼를 처음 봤는데 이든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랩 플로우에서 약간 배레스 같은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 굉장히 건방진 느낌 있잖아. 나 그게 너무 멋있었어. 근데 솔직히 이 곡에 참여 래퍼들의 랩이 다 못하는 래퍼들이 없어서 다 취향 차이로 갈릴 것 같긴 해요. Say you roll it, say you roll it. Let's get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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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er. higher. 섭외 자체를 되게 높은 래퍼들만 섭외를 한 것 같아. 아웃핏들도 다 멋있어. 아, 그 얘기도 해야 돼요. 진짜 아웃핏들이 래퍼들마다 개성 있고 다 멋있더라고. 마지막에 이 시다라는 래퍼 있잖아요. 진짜 압권이었어. 특히 저는 어떻게 보면 이 곡에서 마지막 벌스를 듣기 위해서 이 곡을 듣는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좋아. 약간 다른 의미지만 왜 스웨이리 같은 래퍼들이 랩할 때 목소리가 안 잊혀지잖아요. 독특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 렛츠 겟 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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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you roll it Say you roll it Let's get hig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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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하기에는 JP The Wave의 Wave Body 리믹스 이후로 진짜 끝내주는 단체곡이 나왔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꽂혀요. 그리고 옐로벅스가 지금 일본 힙합에서 굉장히 핫한 래퍼들 중 한 명이다 라는 반증이죠. 사실 웨이바디 리믹스에 그 출연한 래퍼들 JP The Wave 포함해서 뭐 오지월드, 렉스, 옐로벅스 이런 래퍼들 지금 일본 힙합 주도하잖아요. 제일 잘 나가잖아요. 여자 래퍼로서는 또 에위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아웃핏도 좀 더 고급스러워지는 것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지만 또 이렇게 멋있는 래퍼들, 잘나가는 래퍼들을 꼭 이런 단체곡을 꼭 만들지 않습니까? 리믹스 버전으로. 그래서 또 누구의 벌스가 좋은지도 알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독자분들이 말씀 주시기로 배드합이 이제 해체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 솔로 래퍼로서의 행보들도 되게 궁금했는데 요즘에는 특히 와이저 같은 래퍼들은 피처링을 진짜 많이 참여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어디든지 와이저의 이름을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누구의 벌스가 정말 인상적이었냐 생각하면 사실 이거 진짜 취향 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다 마음에 들거든요. 저는 가사를 잘 이해는 못하지만 플로우만 들었는데도 다 플로우들이 스타일리시하니까 그냥 못 고르겠어. 근데 굉장히 그 속에서도 개성있고 좀 더 개성있고 유니크함을 보여줬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티지소드랑 시다라는 래퍼가 진짜 인상적이어서 이 두 사람 래퍼들의 벌스를 꼭 듣기 위해서 저는 하이어 리믹스를 어떻게 보면은 아침 저녁으로 듣고 있다고 보는 건데 그렇다고 또 하더라도 저 이든이라는 래퍼 있잖아요. 특유의 그 톤과 그 퍼포먼스 느낌이 약간 뭐 비유를 하자면 아메리칸 배러스 같은 느낌이라 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너무 멋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옐로벅스가 더그클럽의 베스트를 입고 딱 나타나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사실 JP The Wave도 더그클럽을 입고 뮤직비디오를 찍었거든요. 근데 JP The Wave와 친분 있는 래퍼가 CK이고 CK가 더그클럽과 친하거든요. 그래서 뭐 연관성이 있으니까 더그클럽 의류를 입고 뮤직비디오에 나왔을 거라고 저 추근할 수는 있었는데 옐로우벅스가 입고 나가던 거는 진짜 좀 의외였다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또 공교롭게도 한국 브랜드가 일본 입한 뮤직비디오에 나온 것도 보게 되는 좀 진기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아침 저녁으로 듣는데 아마 웨이바드 리믹스 이후로 엄청 많이 듣게 되는 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